ChatGPT 활용 온라인 쇼핑 강습 9월 19일. 오늘 주제는 아주 중요한 테이크오프와 노즐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한 주제냐? 테이크오프와 노즐 다이빙은 이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핑을 잘하는 사람 입장, 또는 서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입장, 파도를 좀 타본 사람들에게서는 노즈 다이빙을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 노즈 다이빙 한 경험이 제법 있기 때문에 노즈 다이빙을 했을 때의 어떤 안전한 동작 또는 노즈 다이빙의 위험성을 잘 인지를 하고 노즈 다이빙을 해도 조금 덜 다칠 수 있다. 물론 노즈 다이빙이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즈 다이빙 후에 사람의 몸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몸 자체가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보드는 그 위에 있고, 그래서 노즈 다이빙 했을 때 보드와 사람의 몸이 어떤 그 확인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파도에서 서핑하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노즈 다이빙 했을 때내 보드가 상대방을 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나왔을 때 빨리 그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파도가 제법 강하다. 어떤 파도의 그 부분이 경사면이 좀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서핑을 제법 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완전 초보. 서핑을 처음 경험하는 예를 들어 학생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그 파도의 특성에 따라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노즈 다이빙을 하거나 아니면 노즈 다이빙이 아니라도 그 보드에서 쉽게 말하면 보드 앞쪽으로 내리는 경우, 그러니까 내린다기보다는 튕겨 나가는 경우라고 봐야 돼요. 튕겨 나가면 넘어지죠. 파도가 보드를 밀면서 보드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는 노즈 다이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물속으로 처박힙니다. 그러면은 처박히면은 그 물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사람은 막 잘못하면 목이 꺾인다거나 아니면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물을 먹는다거나 낮은 데서 노즈 다이빙을 하면 모래에 처박힌다거나 그 결국에는 서핑의 어떤 재미 이걸 느끼기도 전에 서핑은 어렵고, 나는 서핑 안 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노즈 다이빙이 아니더라도, 시선을 앞에 두지 않고 서핑을 하게 되면, 보드가 틀어지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나 코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면서 넘어지고, 넘어진 순간에 이제, 뒤를 돌아다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보드가 와서 나를 치게 되고, 이런 어떤 다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은 게 바로 테이크오프와 노즈 다이빙의 관계이다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서핑을 지도를 하면서 테이크오프에 대한 어떤 자세, 서핑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자세를 집중해서 이렇게 테이크오프를 하다 보면 노즈 다이빙을 간과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노즈 다이빙을 피할 수 있는 테이크오프 자세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노즈 다이빙을 피할 수 있는 테이크오프 자세는 어떤 거냐? 가능하면 뒷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발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핑을 딱 했을 때 보드가 좀 어느 정도 들리는 상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드가 들려 있기 때문에 파도가 밀어도 보드가 처박히지는 않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테이크오프 자세를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 파도가 큰 지역에서 서핑 레슨을 하는 것을 보면, 비교적 이런 자세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오스트리아 서브캠프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발리의 뭐 후다비치 같은 곳에서, 아니, 후다비치보다는 저 짱구 쪽에서 서핑 강습을 하는 강사들을 보면, 포스처가 노즈다이빙을 피할 수 있는 포스처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너무 앞에 가서 테이크오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의 초보자들은 노즈다이빙이 일어난다는 점. 처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 자체가 내가 보드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잘 타는 사람은 사이드를 치면서 그 중심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초보자들은 사이드를 치기도 어렵고 친다 한들 바로 뒤집어질 거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파도에 말리긴다거나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만 보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조금 옆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파도가 어떤 경사면을 이루어가면서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은 보드의 중심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무게가 쏠리면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파도의 경사면이 꺾이는 부분에서 바로 노즈다이빙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짱구나 그 호주 캠프 또는 simply 같은 캠프에서의 동작을 보면 일단은 파도가 큰 지역에서는 뒷발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앞발만을 사용해서 서핑을 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거는 만약에 파도가 적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정자세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노즈다이빙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발을 뒤쪽으로 해서 서핑을 할수 있게끔 유지해서 노즈다이빙과 보드의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오늘 테이크오프와 노즈다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요소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테이크오프와 노즈다이빙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테이크오프는 보드의 위치, 서폰 보드 위에서 엎드린 자세로 중심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해야 보드의 앞부분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노즈다이빙을 피하는 부분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앞에 있으면은 그 앞부분이 물에 빠지게 되고 노즈다이빙이 일어나서 결국 서핑을 못하고 물속으로 처박히고 다칠 위험이 있다. 패들링. 서퍼는 양팔을 번갈아가며 강하게 패들링하여. 처음 서핑을 못하는 사람도 처음 서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수영을 했다면 자유형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자유형 패들링을 기준으로 서핑 패들링을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서핑을 안 해본 사람도 수영에서의 자유형 패들링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좋다. 파도의 속도에 맞춰 충분한 속도를 내야 한다. 처음 서핑하는 사람이 패들링만으로 파도를 잡는다. 그것은 쉽지 않고 아마도 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겠지만 수영을 아주 잘한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핑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팔의 힘, 패들링, 유연성, 물을 잡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해야만 파도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완만한 속도의 파도와 내 패들링 속도가 일치할 때 파도를 잡을 수 있다. 서버 동작. 서퍼가 파도가 보드를 들어올리는 것을 느끼면 빠르게 손으로 보드를 밀어 상체를 일으키며 발을 보드 아래로 가져와 서서히 일어나. 서서히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고 신속하게 일어나고 터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머슬 메모리. 근육 반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허벅 동작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 자세, 서퍼는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보드의 중심에 두며 팔을 벌려 균형을 잡습니다. 시선은 앞으로 향해야 하며 파도를 탈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 앞,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선을 앞으로 향하지 않으면
보드가 틀어지면서 초보자인 경우에는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보드에 파도가 좀셀 경우에는 보드에 맞을 확률이 있다. 자칫 보드 핀에 얼굴이 맞는다 그러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핑을 지도하는 강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피할 수 있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핑을 강의하는 강사가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냥 막 밀어주고 막 타게 하고 그다음에 앞을 안 보고 보드가 틀어지는 것도 교정도 안 해주고 이러면 결국에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즈다이빙을 걷고 앞에 튕겨나가고 얼굴이 물에 처박히고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는 서핑을 배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사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두 가지는 강습자가 노즈다이빙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보드에 꼬꾸라지면서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제어를 해주어야 된다. 이걸 제어해주지 못하면 그건 다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음 입문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피하게 하고 이 파도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즈다이빙 서퍼가 노즈다이빙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을 정도 노즈다이빙을 100%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첫 강습에서는 노즈다이빙은 100% 피해야 되고 시선을 앞으로 해서 옆으로 넘어지는 것은 피해야 된다. 대부분이 서핑하는 사람들은 주의력이 약하다. 그 주의력이 약한 것은 곧 부딪힘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고 타박상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사로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노즈다이빙 자세 또는 펄링. 보드 위 위치, 서퍼가 보드 위 너무 앞쪽에 있을 경우 보드 앞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이게 노즈다이빙입니다. 노즈다이빙이 일어나면 그냥 보드가 휙 하고 파도가 센 경우에는 그냥 360도 회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360도가 아니라 180도. 노즈다이빙으로 이어지는 자세, 테이크오프가 너무 늦거나 파도가 가파를 때 또는 서퍼의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보드 앞부분이 물속으로 빠질 때. 그러니까 노즈다이빙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특히 초보 서퍼, 그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면 노즈다이빙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못 대면 계속 머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중심이 앞에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노즈다이빙이 일어납니다. 자세를 뒤쪽에 한다 하더라도 노즈다이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서퍼로서의 어떤 피지컬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억지로 서핑을 하게 되면 다칠 위험이 더 많다. 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글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서핑을 가르치는 게 합리적이다. 일반적 자세. 보드가 노즈다이빙 할때 서퍼는 앞으로 기울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보드 앞쪽으로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다칠 수가 있다. 교정 방법. 노즈다이빙을 피하려면 서퍼는 몸무게를 보드 뒤쪽으로 이동시키며 뒤로 기울여야 한다.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노즈다이빙을 방지하는 핵심이다. 테이크오프 할때 뒷발을 과하게 끌지 않고 하는 방식. 이거는 이제 강사가 이제 파도의 어떤 질을 보고 파도가 진짜 부드럽고 가운데에서 포스처를 취했을 때도 서핑이 잘될 정도다 그러면 좀더그 뒷발이 앞으로 올수 있게끔. 근데 그렇지 않고 파도가 크다 그러면은 뒷발을 뒤쪽에 유지하고 앞발을 올리게끔 해서 노즈다이빙을 피할 수 있다. 잘 실행된 테이크오프는 서퍼가 파도를 제어할 수 있게 하지만 노즈다이빙은 보통 잘못된 위치나 타이밍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 이 테이크오프와 노즈다이빙의 자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테이크오프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강습보다는
페이콕과 노즈 다이빙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자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노즈 다이빙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노즈 다이빙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처음 배운 사람은 노즈 다이빙을 잘 모를 테고, 그다음 튀어나가는 것도 모를 테고, 단지 뭐냐면 그 파도의 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포스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노즈 다이빙이 또 뭔지는 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페이크오프와 노즈 다이빙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지 페이크오프를 서핑을 잘하기 위한 자세로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방지를 위한 올바른 테이크오프가 뭔지,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시선을 앞에 두고 서핑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컸을 때는 사실은 시선을 앞에 두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파도가 그냥 덮쳐버리니까. 이거 서핑은 사실상 상당히 섬세하고 복잡하고 파도의 그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서핑 스팟에 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서핑을 배우는 사람에 또 맞춰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무리입니다.